14일 에릭스 일렉트릭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스 일렉트릭은 태양광 발전 재료에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14일 종가는 1,500원 내린 55,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에릭스 일렉트릭의 52주 최고가는 72,700원, 최저가는 51,700원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지난해 수주한 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로 태양광 매출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발생할 전망입니다. 국내외 ESS 시장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성장이 기대됩니다. LS 일렉트릭의 분기별 실적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LS 일렉트릭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6,245억 원, 영업이익이 46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최대 주주는 LS로 지분 46.0%를 갖고 있습니다. LS 최대 주주는 구자열 회장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외국인의 비중이 18.0%, 소액주주 비중이 38%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